숱한 화제 속에 바로 어제 망을 내린 수목 드라마 마이 프린세스. 두 주인공 이슬과 혜영은 서로가 자석에 끌리듯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는데요. 언니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박혜영 사무관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 이안 황세선의 죽음에 혜영의 아버지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에 혜영과 이설 두 사람 모두 힘들어했었죠. 하지만 모든 걸 잠시 잊고 둘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너희 아빠 죽었어. 너희 아빠 죽었다고. 아니야. 아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그곳에서 이설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찾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황실 재건 포기해주세요.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힘들게 했던 집안의 아들이자 사랑하는 남자 혜영을 애써 밀어낸 그래서 이설. 나 이제 박경 씨 버려요. 그만 끊을게요. 하지만 혜영은 그런 이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들께 저지른 이 모든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버리기로 결심한 남자 혜영.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다독이며 다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어. 공으로 돌아가죠. 다시 한번 공주의 길을 가기 위해 궁으로 돌아온 이설은 진정한 공주가 되기 위해 국민 투표를 준비합니다. 그 자리에 사인하시면 제일 상속자로서 상속 권한을 포기하게 됩니다. 혜영의 아버지와 혜영의 상속 포기까지 처리되며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려가고. 네, 해보고 싶은 게 부자 거리 데이트예요? 싱겁게? 안 싱거우면 얼마나 더 달콤한 상을 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야설마마? 그렇게 사랑을 키워가던 그때 국민 투표를 하루 앞두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박혜영 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밝히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선 이설. 그렇게 황실 재건의 찬반 투표가 끝났습니다. 이설. 뭘 그리 보느냐. 평범한 대학생이 공주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과정 속에 애틋하게 그려진 러브스토리 마이 프린세스. 그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기까지 기분 좋은 달이 함께했습니다. 막바지 촬영에 고생하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위한 김태희의 깜짝 서비스. 피자는 우리 김태희씨가 준비하는데 스태프들 고생합니다. 엄친 딸 김태희가 다시 학교에 간 사연. 막바지 촬영장에서 만난 주인공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마지막 방송을 앞둔 어느 날 자타 공인 안구청화 커플 송승헌 김태희씨가 리허설 중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대사 하나하나 꼼꼼하게 호흡을 맞춰보는 두 사람. 주거니 받거니 서로가 농담을 능청스럽게 받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리허설에 들어간 두 사람. 그런데 이 모습 왠지 익숙한 광경인데요? 아기 낳기 전에 이 아마지가 뽑을 연습하고 맞아, 호흡 봐. 아, 왜 그러나 죽겠다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어떻게 됐냐고요. 대사 한 번을 맞추더라도 서로를 편안하게 대해주는 두 사람. 슬슬 장난기가 활동합니다. 지금 볼 끝났다.
승원 씨 덕에 태희 씨 얼굴에서 웃음이 그치질 않네요. 똑똑똑 하면서 다 들었다. 아, 수고했습니다, 명아. 쪽밭에는 저쪽. 아, 좋다. 꽃집에서. 치킨집에 사겠습니다. 잠시 후 촬영이 시작됐는데요. 일단 앉아. 국민 투표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이설과 진정시키려는 혜영입니다. 자, 다리 여기 네? 올리시고. 자. 아, 지금 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연습한 심호흡이긴 한데 아니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도 태희 씨 끝까지 잘 따라합니다. 어느새 그녀를 두고 혼자 가버리는 이 남자. 네. 이렇게 안 돼요. 다음 촬영을 위해 잠깐 쉬고 있는 태희 씨랑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가 마지막 회 분량이 꽤 많더라고요. 대본을 처음 봤을 때는 정말 좌절했죠. 근데 분량이 전체 분량도 좀 넘치는 게 있고 해서 이제 모니터 시킬 신들은 좀 시키고 해서 제 신이 조금 줄어들고 지금 마지막 날인데도 계속 이러시나 거의. 네, 원래 마지막이 될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끝나시면 제일 먼저 어떤 거? 그냥 자고 싶어요. 여 전화해줘. 전화 보인다. 전공운당 하고 있어요 지금. 지훈아. 지금 시간이 새벽 꽤 된 것 같은데 지훈아. 응, 근데 이제 계속 4주, 5주째 이제 일주일에 5일을 연속으로 디졸브를 하니까 그동안은 계속 누워서 잠을 잘 수 없고 이동식 차에서만 한 두어 시간씩 하루 그렇게밖에 못 자니까. 제일 먼저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네, 가고 싶어요. 끝난과 동시에 방금 태희 씨가 참 남기신 게 많더라고요. 앞으로 끝나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니트 머리띠?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저요 감사하죠. 바로 이런 패션이 화제가 됐고 유행을 만들어냈습니다. 귀여움을 강조한 니트 머리띠 시작으로 꽃을 소재로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머리 장식을 선보인 김태희 씨. 이상하다. 매회 그녀가 착용한 아이템들은 신드롬을 일으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대한민국 공주 이설입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머리 장식을 준비해 가장 컨셉에 잘 맞는 걸 직접 골라 착용할 만큼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 들였던 그녀의 패션은 드라마 속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와, 공주님 머리띠들 지금 봐도 블링블링하네요.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시 찾은 촬영장. 늦은 시간까지 많은 배우들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태희 씨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보다 공주 이설의 향기가 묻어나네요. 그런데 한쪽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던 류수영 씨. 오늘따라 많이 피곤한 거 본가요? 류수영 씨, 괜찮으세요? 네. 많이 왜 주무셨나요? 아니요, 잤어요. 잤는데 많이는 못 잤어요.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요. 저희 분위기 좋아요. 밤은 새도 무서워요. 이런 현장이 별로 없죠. 어느새 시간은 새벽 1시 향해 달려가고 때마침 밤생 촬영 중간에 간식이 배달됐습니다. 두 손 가득 담긴 간식에 기뻐하는 스태프들. 피곤함도 잊게 만드는 간식 타임.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주먹밥과 따끈한 국까지 준비됐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야식이 많네요, 여기. 네. 여기 우리 제작사와 피자는 우리 김태희 씨가 준비한 겁니다.
스태프들 고생한다고. 원래 잘 챙겨줘요, 디 누나가. 근데 이시한테 가장 즐겁나 봐요, 우리. 네, 제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비록 집밥은 아니지만 잠깐의 휴식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는 간식을 나누며 달콤하게 쉬고 있는 스태프들. 누나 이거 다 먹고.